안녕하세요. 예, 고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요즘 소개해 주셨어요. 다이어트 한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몸살을 좀 앓았습니다. 어떤 일을 예. 하신다고? 예. 아, 예. 보면 이제 우리가 밥이 보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오늘은 사실 당뇨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음식 만드는 거를 해봤는데, 우리 김구 선생님은 잡곡밥을 해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짓수가. 나중에 잃었습니다. 몇 가지 들어갔나요? 이렇게 네. 여쭤봤어요. 선생님이 뭐 들어갔는가 한번 쭉 볼까요? 여기 보니까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아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보통 어떤 밥은 하얀 밥에서 화려하긴 한데 너무 화려하진 않아요. 굉장히 수수한데. 정말 영양식으로 듬뿍 들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밥만 먹어도 건강할 것 같은 영양식입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뭐 들어가서 어떻게 만드셨나요? 먼저 제가 다시마를 생수에 우려놨습니다. 네, 예, 다시마 그리고는 올리고. 저희 집에 제가 좀 이렇게 모으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아, 잡곡류를 많이 모아 예, 놓으셨구나. 각종 잡곡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당뇨 이래 좀 있는 분들은 그 흰밥을 잘안 드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죠. 예, 그래서 체질에 이래 맞추려니까는 그게 너무 한정이 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죠. 통으로 이렇게 한번 해서 여러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렌틸콩. 누구나 먹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예, 여기 보니까 렌틸콩도 들어있어요. 율무도 있고 율무도 있고. 현미 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굵은 애는. 예, 현미입니다. 아니, 율무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아이고, 율무, 그리고 예, 율무들이 자주 있고. 그 파란 색깔 나는 이거 녹두색 나는 그 자조지요. 예, 예, 자조도 그리고 있고, 또 이게 좁쌀 또, 노란색 나는 좁쌀도 있습니다. 예, 좁쌀, 예, 자조, 찰수수. 예, 수수도 들어가 예, 쌤, 그 있고, 녹두도 있지. 녹두도 예, 있네요. 그리고 수수도 뭐 요즘 있고. 뭐 슈퍼푸드로 그냥 아주 각광받고 있는 귀리 넣습니다. 아, 귀리, 여기 예, 귀리네요. 그리고 아, 요 예, 다 보입니다. 둥글고 큼직한 거 호피콩입니다. 아, 예, 호피콩 예,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또 너무 자꾸만 썼다 보니까 또 예. 혹시 드시는 분이 좀 조금 좀 이렇게 텁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찹쌀을 조금만 아, 넣습니다. 찹쌀 조금 예, 넣고, 조금만 넣고. 예, 그리고는 이제 그 함초 소금 여기 조금 가미가 되었습니다. 아, 함초 발효 네. 소금 예, 조금 가미를 했어.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는 한 20분 윤기운을 듬뿍 넣어가지고 예, 이제 뿌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맛있는 잡곡밥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저는 저 혼자 그냥 일단 맛을 봤는데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맛있었어. 선생님 나중에 맛보세요. 상상 우리 선생님들의 너무 특징이 쭉 만들어놓고 자기가 감탄을 합니다. 그래 오, 말이에요. 맛있다. 주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내가 만드는 거는 아유 별로 안 먹어, 니네들 먹어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예. 선생님들은 뭐딱 드시고 너무 맛있다. 그래서 남한테 권하는 접근할 수도 거다. 예, 진짜 있습니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오늘 반찬이 굉장히 소담스럽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 오이 그 인기온 여기 피클입니다. 예, 피클. 오이지인데요. 오이지는 저희들의 자랑입니다. 굉장히 이게 아삭아삭하고 맛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딱 1년 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되어도 아삭한 맛을 유지하는 비법을 만들어줍니다. 누가 만들어주냐면 유인균이 만들어줍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요뭐 지금 최근에 담은 김치같이 보이지 않죠?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담은 김장김치입니다. 김장김치. 아, 이 예. 밥한 그릇, 밥, 맨밥만 먹기가 뭐 타니까 밥하고 요렇게 소담스럽게만 있어도 여기 영양이 거의 다 들어있기 예, 때문에, 그쵸? 그렇습니다. 요렇게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군침이 막 선생님, 우리 돌아가는데요. 빨리 먹어볼까요, 예, 그러면? 제가 요 촬영만 아니면 마구 먹을 것 같은데 조금 제가 폼을 잡기 위해서 요렇게만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다 함초 소금도 조금 넣고 네, 약간 가려서. 그러면 간간한 맛도 조금 예, 들겠다, 있습니다. 그죠? 아, 예. 그러면은 사실은 밥만 먹어도 되지만은 밥만 먹으면 여러분 너무 심심하지 말라고 반찬은 요렇게인데 김치 하나만 해도 되는데 거기다 오이 지금까지. 지까지 넣어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레시피는 여러분들께 공개를 공개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뭐 예. 저희들은
배워서 남주자 이런 게 저희들의 지론입니다. 담아 놓으면은 꽉 차서 또 넣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실 거죠? 예, 당연히 해야죠. 예, 이렇게 맛있는 뭡니까? 예, 당뇨에 좋은 잡곡밥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